안녕하십니까. 만족은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많이 갖고 싶거든요.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. 뭐 수많은 히어로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제 능력을 보고 맨 처음에는 정말 쓸데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하지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전도사가 직업으로 바꾸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해피해지더라고요. 일단은 최근에 제일 무찌르기 어려웠던 악당은 그 시역 멤버들의 능력 중에 가장 부러운 거는 저희 히어로들 멤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텔레포트 순간이동이 가장 갖고 싶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제 행복 전도사가 어느 나라까지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고 일단은 그 제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궁금합니다.